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한다는 의미의 소통. 소소하고 일상적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생활 정보를 발달장애인들이 쉽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 그들의 위대하고 거룩한 노력을 함께 만나볼까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위대하게 거룩하게 예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입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소소한 소통의 사무실.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부터 외국인, 학습장애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편한 정보입니다. 쉬운 정보의 제작부터 디자인, 그리고 교육과 자문이 필요한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기업 소소한 소통. 시작된 지 이제 3년을 막 지난 작은 회사이지만 그들이 지나온 흔적은 결코 소소하지 않은데요.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의 대표 백장현입니다. 소소한 소통은 네. 어떤 회사인가요?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들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보게 된 정보를 어려움이 없이 볼 수 이해하고 그걸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현장에서 15-16년 정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한 기간 중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었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발달장애인법 시행 시점에서 전에 일했던 기관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창업 정보를 동시에 이제 마주하면서 내가 이 일을 내 앞으로의 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운명처럼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시작해서 현재까지 소소한 소통이 일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그 쉬운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굉장히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정보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걸 이해하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를 쉽게만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또 자기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활용해서 글자를 보고 청각장애인이 수어나 이제 자막방송 이런 걸로 지원을 받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도 쉬운 정보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돼야 정보 접근 지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정보의 책이라고 하면 유치원생 연령대의 동화 같은 책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의 출판 기획자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 어떤 작업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인 만큼 소소한 소통에서 만들어지는 출판물들은 비장애인의 눈높이가 아닌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 보고 계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카드 뉴스 시안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본 포맷을 정한 다음에 매번 바뀌는 카드 뉴스 내용들을 이제 교체한 작업을 할 건데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카드 뉴스의 포맷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포맷은 뭐 어떻게 정하시나요? 기본적인 이 틀과 그다음에 이 서체의 크기와 서체 종류 그다음에 이 위치, 그림 위치, 텍스트 위치 같은 걸 정해서 매번 바뀌는 그 뉴스 내용은 이제 이 텍스트만 바뀌고 이 그림만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포맷을 잡고 있는 시야 잡고 그 시야 잡으실 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먼저 그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카드 뉴스 그 내용이 눈에 확 잘 보일 수 있게 그걸 먼저 가장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편 모니터가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한 남자. 국어사전을 옮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전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사전 정리는 그 왜 하는 거예요? 그 한글 사전 책의 내용을 엑셀로 베껴서 쓰는 경우 있습니다. 아, 쉬운 정보를 이제 풀려고? 네. 그럼 이제 그 일일이 사전을 다 보시면서 지금 작업하시잖아요. 네. 뭐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경우지만 쉬운 경우에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네. 소상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 맡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소소한 소통의 결과물들. 정보가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겠죠. 그럼 소소한 소통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소소한 소통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복지기관이나 센터, 교육기관 등의 의뢰를 통해서 그 기관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저희가 쉽게 바꾸는 일이 저희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거를 잡지라든지 혹은 가벼운 브로슈어 아니면 책자, 그러니까 책 출판물의 형태로 해서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쉬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SNS상에 쉬운 정보가 왜 필요한지 혹은 이런 정보는 쉽게 바꿔야 된다라는 걸 예시로 만들어서 확산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쉬운 정보가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존의 정보를 저희한테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그 기존의 정보를 쉽게 바꾸는 글을 쉽게 바꾸는 일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쉬운 표현을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이 쉬운 글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에 보조적 이미지로서 필요한 일러스트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넣고요.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당사자 감수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정보를 접할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면서 쉽게 바꾸긴 했지만 더 쉽게 바꿀 표현은 없는지 저희가 보조적 이미지로 넣은 그림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당사자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쉬운 정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당사자분들이요. 이 정보를 접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라서 당사자분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되게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근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정보를 다루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회사 이름이 소소한 소통이잖아요. 소소하다는 거는 일상의 작은 순간인데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다, 행복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 일상에서 보는 모든 정보, 아주 작은 정보들이 다 쉽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휴대폰으로 날씨 확인하는 거,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 거, 은행 가서 은행 거래를 하는 이 작은 일상들에서 마주하는 정보가 다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다 쉽게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안전 그리고 권리와 관련된 거에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고 일을 해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이제 확산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모두 조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사실 생명하고도 지켜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선거도 있었죠. 선거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해서 모든 게 다 쉽게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는 이렇게 안전이나 권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소소한 소통에서 현재까지 뭐 출간한 출간물이나 작업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든 게 굉장히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선거를 주제로 선거를 부탁해라는 책과 그리고 쉽지라는 잡지의 1호 주제로 이제 선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사실 투표소에 가서 투표 절차에 따라서 기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거는 선관위 차원에서 많이 이제 쉽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후보를 어떤 정당을 찍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선거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당사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선거를 좀 쉽게 했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쉽지라는 그 잡지에는 당사자분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유용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소통에서 출판하셨던 출간물 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만들었던 책 중에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살림을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서태우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관심도 뜨거웠고 저희도 좀 각별하긴 한데, 그 이유가 이 책에 실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담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친구랑 사시는 분, 이런 분들 네 명이 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청소를 잘한다, 나는 빨래를 잘한다, 각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도 혼자 살 수 있다,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자립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걸 다 혼자 해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적절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 여기에서 살고 계신 발달장애인분들이 그 얘기를 직접 다 해주셨어요. 이 책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야 하는 자료가 많아요. 외국 아동에다가 너무 그런 그렇게 별로 손님만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책의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한 장의 그림까지도 허투루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에 화이트보드 영상 저기 되게 안정감이 있어. 저는 이거 원래 이거였는데 얘도 귀여운 거. 다른 분들은 아니 왜? 전 이거요 그럼. 아, 두 개라서. 아, 이거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명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의 인터넷 일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소소한 소통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두 분이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쉽게 고쳐진 글에 맞는 삽화를 그리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주영 씨는? 저는 워드 작성이랑 택배 보내기랑 다른 직원분들이랑 같이 문서 검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여기서 문서 검토라는 건 쉬운 정보로 만들 때 발달장애 당사자로서 감수해 주시는 역할을 네,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직원들이 하지 않는 일을 다 하고 있는 잡일 담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제작일의 PM 역할을 하고 있고 소소한 소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소한 소통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다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직원들은 다 공채로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저는 저만 스카우트 형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대표님과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제 장애인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함께 동료로 일을 했었고 당시에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그 일했던 기관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을 이제 초창기 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들에게 진짜 와닿고 그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 쉬운 정보의 필요성이나 어떤 이게 정말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체감되는 형태로 되는지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마 지금 현재 일을 하게 된 토대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채용 사이트에서 소소한 소통을 알게 되었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제 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쉬운 정보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되었고 이제 어쨌든 저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거 이상으로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직원이에요. 대표님 이후 1호 직원. 네. 주영 씨는 어떻게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처음으로 안산이랑 부산으로 택배를 보내는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EMS 보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정과 선생님께서 제가 문서 작업이랑 제품 포장 작업을 잘한다고 하셔서 그 소상소통 서적이랑 공공문을 보여주는데 저도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분들은 소소한 소통에서 일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분들의 피드백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걸 보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났던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나 혹은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담당자들에게 이제 사적으로도 이렇게 전화가 온다거나 이제 편한 어떤 누군가로서 이제 친구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연락이 올 때
그럴 때가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이 진정성 있게 봐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 비슷한데 왜냐면 당사자분들이 뭔가 저희가 만든 책을 보면서 키득키득거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재밌어 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껴요. 어쨌든 재밌다는 건 그 주제가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 같아서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영 씨는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죠? 일한 지 4개월쯤 넘은 것 같아요. 네. 4개월쯤 넘었는데 그동안 소소에서 일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3월 4일 때 반려자녀분들이랑 같이 감사할 때니까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틀린 부분 체크하거나 그 점심에 같이 이야기할 때가 제일 인상이 남았어요. 다른 발대장애인 당사자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연 정보를 이제 주영 씨가 우리 소소에서 자료를 만들 때 기존에 어려웠던 정보를 쉽게 바꾸는데 의견을 주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뭔가 찾을 때? 네. 어려운 부분을 찾을 때? 어려운 부분을 찾을 때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을 찾을 때? 네. 그때 뭔가 쾌감이 있나요? 뭔가 날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날고 있는 느낌? 나를 구하는 느낌. 나라를 구하는 느낌? 네. 나라를 구하는 느낌. 아, 나라를 구하는 느낌? 그 직접적으로 디자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아니면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다는 건 어쨌든 쉬운 책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누군가한테는 쉽고 누군가한테는 어렵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이해되고 저렇게 이해되고 이거를 어쨌든 처음 작업할 때 제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쉽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작업했던 것 중에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되게 만족스럽다 했던 작품이 있나요? 만족스럽다는 건 거의 없는데 그냥 저는 제가 수소에 들어와서 이제 보통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책이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 영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책이 처음 이제 인쇄돼서 나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이 디자이너로서 이제 만족스러운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한 대로 이 쉽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최대한 더 쉽게 누구에게나 한 명한테라도 더 쉬운 자료로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내보낼 때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들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0% 만족하는 결과물을 매번 만들기보다는 이번 프로젝트보다 다음 프로젝트 때 좀 더 발전된 자료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소통에서 그 쉬운 정보들에 관한 뭐 출간물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일을 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건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희가 만든 쉬운 정보를 통해서 기존에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이런 피드백을 종종 받아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근로계약서를 쉽게 바꿔서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일 텐데 근로계약서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정규직, 계약직, 뭐 수습기간, 사대보험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다 생소한 단어인데 근로계약서를 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어떤 발달장애인분이 오늘 소소에서 만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쉽고 좋았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없었냐 했더니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회사와 일해야 될지 잘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또 가장 큰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엮은 책을 한 세 권 정도 시리즈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장 생활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그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적절한 매너, 예절을 지키는 것들인데 그게 생각해보면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게 체득을 해야 되는 거고 눈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걸 이제 알려주는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감수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당사자들의 피드백이 저희가 일을 하는데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소통에서 그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떤 문제들이 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개개인별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이 언어적 특성 혹은 행동을 보고 발달장애인을 그냥 장애인으로만 바라본다든가 혹은 나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서 발달장애인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장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시선을 많이 가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소소한 소통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매년 목표를 이제 세우고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콘텐츠, 작년과 조금 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매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작년에 이제 한 재단하고 같이 새롭게 도전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영상 쪽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소소한 소통이 어떻게 보면 쉬운 정보를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정말 그런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이제 사업적인 종류의 확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좀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는 작업물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소리, 쓴소리 가리지 않고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쉬운 정보라는 우리나라의 쉬운 정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기틀을 계속 저희가 정직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에게 소소한 소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소소한 소통은 현재는 전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